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부산 보무사의 이명식 스님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명식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부산 대학의 불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불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기대가 촉망되는 법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올라와 법당 앞에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이 주고받으며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대생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부산시내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명식 스님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던 불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수교를 비판하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시내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절에 딸린 뒷산의 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잊은 지 오래요. 머리칼은 길어 이마를 흘러내리고 식사는 겨우 연명할 정도로 소량만 섭취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으니 어느덧 신구약 성경 중독 횟수가 5회, 10회, 30회로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명식 스님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공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70회를 꼬박 읽고 나자 그는 이제 스님이 아닌 예수교 신자로 변명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불교신문과 잡지사에서는 스님이 그동안 성경을 읽었을 터이니 기독교를 공박할 글을 써달라는 온갖 청탁이 들어와 그는 글을 쓰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온고지를 메고 가던 명식 스님은 20여장을 쓰고 나서 내용을 검토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써놓은 온고지를 읽어보니 기독교에 대한 공박은커녕 온통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 숭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만 잔뜩 써놓은 것이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70여 차례 읽었을 뿐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창세기와 시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애우게 되었으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지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까지 사다가 곁에 놓고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터라 성경의 주요 줄거리는 이미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한때 발칵 뒤집혔다. 결국 큰 스님이 어느 날 아침 공양 때 명식 스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부처님과 인연이 다 되었으니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하여 명식 스님은 하산과 동시에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변두리 조그만 방 하나를 세워둬 살면서 우선 먹고 지내기 위해
건축 현장에 나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을 못하고 집에 들어 누워있던 중 CBS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김계일 선생과 김상남 목사가 전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내용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다. 교회에서는 교회 가까이에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시장 오기에서 튀김을 튀겨 팔 수 있도록 리어카까지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매월 생활비를 일부 따로 지원해 주며 식량도 부족하지 않게 교인들이 앞다투어 공급했다. 또한 저녁이 되면 교우들은 그가 팔지 못하고 남은 튀김 요리를 서로 번갈아가며 기쁨으로 사갔다. 명식 스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성남 목사는 얼마 전 집사로 임명받은 명식을 인도하여 봉천동에 있는 웨스터 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학장님, 불교 우상권에서 14년 동안 스님으로 살다가 이번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명식 형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남다른 형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돕고 있으나 학비를 조달하기는 벅찹니다.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하고 등록금 걱정 없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니 학장도 기뻐하며 쾌히 승낙해 명식 형제가 마음 놓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하여 명식 형제는 낮에는 튀김을 튀겨 팔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고 저녁에는 신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했다. 명식 형제는 자신의 일을 기소 본능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석가모니가 지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지으셨고 석가모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살령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절에 올라가 승려가 되고 무당이 되고 타락자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불교는 사람을 믿으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나 기독교는 죄인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종교여 불교는 짐승 윤회설을 믿으나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임을 깨닫고 개종하게 된 김태식 선생님도 있다. 그 외에도 월정사 비구니 한 명과 통도사 비구니 두 명 등 세 명의 20대 젊은 스님들도 개종하겠다고 내려왔다. 지금 5만여 스님들 가운데 처음 절에 올라가서 한 5년 동안은 고요하고 평온하여 절에 올라온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무상, 무념, 무용, 무구의 순종으로 살다가 얼마 지나면 우상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통찰하게 되어 승려들 가운데 60% 이상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 자가 많다고 한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직업을 마련해 주는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산 보무사의 이명식 스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